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정유연입니다. 농업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농정 매거진 농림축산업인들에게 큰 도움 드리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핫 이슈 정책과 도움되는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새 정부의 첫 정책인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질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밀과 전분 구조가 비슷해 건식 재분이 가능한 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분질미 20만 톤을 공급함으로써 밀가루 연간 수요의 10%를 대체해 밀 자급률을 7.9%까지 올리고 현재 약 7조 3천억 원 수준인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도 2027년 10조 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분질 쌀가루로 식량 안보 강화, 쌀 수급 균형 달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죠? 농림축산식품부가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산 밀 수매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자그마치 지난해보다 102%나 증가한 17,000톤인데요. 수매 가격과 품종은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올해는 농가의 건조와 보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매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수매 검사 기간은 기존 약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존에는 매입하지 않았던 1,000톤 이하의 자투리 물량까지도 수매했습니다. 또 4개소에 산물 수매 시범단지도 운영되는데요. 좋은 결과로 이후 건조시설이 부족한 밀 농가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안보를 지켜줄 농작물! 앞서 살펴본 밀입니다. 국산 밀 자급률을 왜 높여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MC 민지가 직접 밀 재배 농가를 방문해 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도 만났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 덥다, 더워.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오늘아. 고생하셨어요? 여기 어디에? 저 여기 처음 와요. 제가 지금 민지 씨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드리려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요? 벌레들 막 이렇게 있고 차도녀한테는 이런 거 안 어울려. 피디 갑시다.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살게. 그냥 가서 서울 가서 냉면 먹고 빨리 돌아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포터 김민지입니다. 오늘 피디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지 한번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어디 찍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찍고 있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으러 왔는데 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 혹시 성함이 미래이신 거예요? 저는 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효필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은데 여기 다 뭐예요? 이거 식물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참 수확하고 있는 밀이라는. 오, 밀이요? 네네. 밀을. 우와. 우와, 뭐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한 번에 이렇게 몇 초 만에 되네요? 네. 지금 국산밀은 우리나라 식량에서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1%요? 네, 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이 논에다가 그래서 밀을 더 재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국산 밀이 맛이 더 있고 물이 몸에 더 좋은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다니까 방부제도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그쵸. 국산 밀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통 농업이죠. 식량 작물 가지고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면서 농식품부에서 또는 우리 농촌진흥청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거 세 번째는 어떤 여러분들이 길을 펴고 정말 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하고 저희 젊은 사람들 좀 자꾸 농업계로 유인할 수 있도록 350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공동체 사업을 가는 게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농업을 하고 싶었고 사실은 청정대 그러니 어느 정도 높이로 날라요? 그런 한 4m 정도에서 네, 4m 5m 정도에서 장관님, 청년 농업인들을 만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근데 한마디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식량 작물 하면은 대부분 우리 연로한 농업인들이 하는 걸로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뭉쳐가지고 밀도 생산하고 콩도 생산하고 하면서 소득도 많이 올리네요 보니까. 이런 모델이 전국에 여러 군데로 이렇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대단발 화이팅! 오, 어떡해요. 완전 오늘 진짜 대박인데요, 피디님? 진지하게 진심을 담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너무 따뜻하시다, 진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네. 미래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뭔가 든든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처럼 좀 그런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더 잘해서 보답하고 또 다음에도 저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꽤 하셨는데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저희를 진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됐었습니다. 장관님이 방문하신 거는 너네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격려와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이런 응원이 담긴 거라고 보고 저희는 저희 같은 청년 농업인들은 시골에서 더 열심히 해서 저희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너무 멋진데요? 너무 이게 미래가 창창합니다. 아까 제 말들이 좀 약간 후회가 되는데 저 여기서 살래요, 피디님. 제가 오늘부터 청년 농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잘 좀 도와드리세요. 너무 고배 같은 분들이라. 안녕하세요, 장관님. 혹시 저도 명함 한 장 받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계시네요. 페이스북 친구 걸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5월 18일에 시행된 농지제도 개선이었죠. 개선된 농지제도, 농정 매거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변경된 농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농업 경영 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양식이 신설됩니다.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서 양식을 개편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 작성이 의무화되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신설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경영 계획서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먼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출하고 농업회사 법인에 한해 임원 명부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농지 취득이 제한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공유 취득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상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당초 농업 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 체험 영농 목적과 농지 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조사 대상은 1.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2.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부가 고시한 기간 내 취득한 농지, 3. 1필지 농지를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4. 농업법인 소유 농지, 5.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6.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이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여름 여러분은 어떤 휴가지를 선택하셨나요? 코로나19로 못 갔던 것까지 더해서 올해는 더 멋진 휴가를 계획하다가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시원한 바람에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휴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야생화 꽉 찼네. 이 세상에 참 다양한 농기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다양한 농기계 사용법들 잘 알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농기계 잘할 못들을 위한 농기계 생활백서 경우기 편. 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농기계든 완벽하고 쉽게 다루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농기계 사용법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배워보러 갈까요? 저기다. 선생님이 농기계 마스터 맞으신가요? 네, 농기계 전문가입니다. 오늘 복장 어떤가요? 딱 괜찮죠? 아니요, 잘 입고 오셨는데 네. 농기계를 운전할 때는 복장을 조금 해야 되는 게 단추를 좀 닫아야 되고 아, 단추를요? 네, 소매를 좀 헐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작업화를 좀 안전하게 안 미끄러지는 신발로 신어주셔야 돼요. 바로 운전 한번 배워볼까요? 운전 배워볼까요? 네! 근데 그 전에 헬멧을 꼭 쓰셔야 됩니다. 아, 헬멧까지요? 헬멧은 우리가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고 접근을 조절하셔서 경운기를 네. 운전할 때는 네. 몇 가지를 좀 레버를 알아야 되거든요, 위치를.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요 보시는 이 레버는 주 클러치 레버입니다. 그래서 주 클러치 레버. 레버. 그래서 동력을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네. 역할을 하는 레버가 있고 네. 이 레버는 주 변속 레버예요. 그러니까 변속 레버? 예,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운전하면 속도가 이렇게 변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속도를 변속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 예, 전진으로 후진. 후진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네. 시동 키가 있어요. 아,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시계만 돌리면 시동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거 지금 자전거에서 따르릉 따르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딱인 근데 이제 요거는 엔진 회전 속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빠르게 가는 거예요. 아, 악셀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때는 네. 악셀을 올려주면은 조금 속도가 좀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페달이 하나 있죠. 네. 요거는 뒤에 트레일러를 주차하는 브레이크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정차했을 때는 요 브레이크 페달을 꼭 고정을 시켜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브레이크. 조향 클러치입니다, 이거는. 조향 클러치요? 네. 조향 클러치 레버인데 조향 클러치 레버가 네. 좌측 우측이 한 개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방향을 바꾸려면 동그란 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경운기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방향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네네. 내가 좌회전하고 싶다 하면 좌측 클러치를 잡으면 네.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우측으로 가고 싶을 때 오른쪽 클러치를 잡으면 우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왼쪽으로 가면 돼요. 네, 왼손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 아니고 내리막을 갈 때는 오른쪽 걸 잡아야 돼요. 왜 무슨 원리예요? 내리막을 내려갈 때 이게 조향 클러치, 경운기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네. 동력이 딱 기어가 밀고 돌아가다가 기어가 딱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지에서 전진을 가다가 좌측을 잡 좌측이 동력이 딱 끊기죠. 그럼 좌측 바퀴는 안 돌아가요. 오른쪽 바퀴만 돌아가요. 오른쪽 바퀴. 그러면 왼쪽으로 가요. 너무 어렵다. 어렵습니까? 근데 내리막길은 어쨌든 반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과감하게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요.
농을 일단 네. 하고 얘를 천천히 왜 네 천천히 이승이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핸들 잡으세요 핸들 잡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오케이 네 조향 클러치 한 번씩 잡아보세요 조향 클러치 네 한 번씩만 먹고 아 이게 허벅 튀기네 네 그죠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 조금 네네네 네. 조금 가요? 조금 올려보세요 키를 끌 때는 키를 끄고 네. 아, 완전히 낮추고 낮추고 완전히 내리고 잡고 네. 아~ 진짜 같이 대우셨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고 역시 아 역시 역시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완전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동승자를 태우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야간에 이 종기를 운전할 때는 이런 야간 반사지를 붙이셔야 돼요. 네. 방향 지시등 있는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여기에 흙이 묻어 있으면 조금 털어내고 하셔야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농기계 운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네. 그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셔서 농기계를 좀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경운기를 배워봤는데요. 농기계 생활 백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많은 걸 배워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럼 다음에 만나뵐까요? 네, 그렇게 안녕.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도 안녕. 안녕. 자 여기 좌회전, 우회전. 농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김민정 교육생이 멋지게 경운기를 운전하는 걸 보니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운기 외에도 다른 농기계들의 안전한 조작법이 궁금하다면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농기계 생활 백서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고고! 여러분 혹시 알록달록 다양한 꽃이 핀 듯한 선인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두 선인장을 잘라 붙여 만든 전목 선인장인데요. 농산물 품종 육성에 힘쓰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걸작 전목 선인장. 놀라지 마세요. 이 전목 선인장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외화가 자그마치 489만 달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수출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국산 전목 선인장은 지금까지 30여 개국에 수출된 화훼 분야 대표 수출 품목인데요. 이 전목 선인장의 인기 비결은 첫째, 꽃보다 화려한 비주얼, 둘째, 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긴 수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품종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전목 선인장을 비롯해 2021년 기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전목 선인장 125개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175억 원입니다. 진한 붉은색의 아홍, 선명한 노란색의 아황, 고운 주황색의 초성, 진한 분홍색의 연빛. 아, 어쩜 이렇게 이름도 이쁠까요? 세계인을 심쿵하게 만들고 농가인 웃음꽃을 활짝 피워준 수출 효자템 K전목 선인장.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K슈퍼스타 뒤에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있다면 전목 선인장 뒤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아자아자 K농작물 파이팅! 산림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 선제 예방과 대응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사태. 산사태는 많은 양의 빗물이 지표로 침투하여 암석면 사이에 경계가 생기고 그 상부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태풍이나 장마철에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은 산재 경사가 15에서 45도 정도인 곳, 개간하거나 형질이 변경된 산지, 또 나무가 없거나 어린 나무들만 있는 곳,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주로 자라는 곳입니다. 특히 이럴 땐 산사태를 의심하셔야 하는데요.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갑자기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을 기존 1시간 전에서 최대 24시간 전으로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 산악 기상 정보 시스템, 기상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산림청의 노력과 함께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네요. 임업 산림공익 직접 지불제라고 아시나요? 간단히 임업 직불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법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먼저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농업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에 매년 90일 이상 종사하고 주소가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 군구, 농촌에 있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산불, 집중폭우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인데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산림청이 전하는 메시지를 끝으로 농정 매거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농림축산업 정책 정보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